그다음 나중에 다른 데서 거래하고요. 붕대 하나가 매우 필요해요. 저 나무 하나 빼고. 한방향은 지금 좀 별로야. 한방향 다른 데 팔겠습니다. 차고한테 팔아야 돼. 딱 보면은 여기 좋은 게 있어요. 바로 내가 그게 필요한 거야. 만져줄게. 거래하자고. 이게 좋은 거고. 흥미롭고 거래가 이건 약간. 그냥 붕대 하나로 부품이랑 나무를. 부품 하나 더 팔고 나무 하나. 나무가 무거워가지고 가족이 힘들어요. 하나 더안 되나? 하나 얹어줘. 하나 얹어줘. 아, 째째하네. 이렇게 거래하고 만들 거 있나 봅니다. 만들 거. 쥐덫 되나? 하나만 좀 끼워주지. 오케이, 쥐덫. 쥐덫 만듭니다. 쥐덫은 구석에 둬야지. 더러운 쥐덫이니까. 그 다음에 한번더창 보고 거래할 거 있으면 거래하고. 좀 빨리 걸어 다녀 이 자식아. 자고 있는 애들 깨우긴 좀 그래요. 한번더 가면 돼. 통조림을 주긴 그래. 나중에 거름이 있거든요. 거름을 좀 가져올까? 나무를 한번더싹 구해야 돼. 붕대를 하나 더 팔까? 붕대? 붕대는 어떻게 또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무는 너무 왔다 갔다 하기도 오래 걸려요. 솔직히. 아씨, 통조림 하긴 좀 그래. 나중에 이거. 슈퍼마켓에 저거 있거든요. 슈퍼마켓에 한번더 갖고 와야겠어. 나무를 왕창 사야 됩니다. 나무는 왜냐하면 보리스 같은 애가 없으면은 나무를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어요. 도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해. 잠깐만, 취소. 도끼 만들려면 이거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또 사야 되거든요. 오케이, 너 왔구나. 부품 나무, 부품 나무. 와, 엄청 필요하네. 나무가 일단 엄청 필요합니다. 2회차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싸그리 사야겠어. 붕대 하나를 더 팝시다. 붕대 하나. 나무를 무조건 사야 돼. 너무 무거워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내가 거래할 거야. 비켜. 나무 다 사고. 붕대 하나. 부품도 사자. 남는 걸로 책 살까? 붕대 하나 주긴 좀 아까운데. 권총. 아, 미안. 붕대 하나. 여기서 야채 하나? 아, fucking. 야채 하나만 줘요. 나무 다 사야 되는데. 총, 총까지 줄게. 물도 일단 사둘까? 붕대 좀안 돼? 찌찌한데? 권총 어차피 재료 하나 있으니까 권총 하나랑 물두 개. 그 다음에 나무는 다 사고. 약간 뭔가 아쉬운데. 좋아, 이렇게 거래하자. 거래해. 오케이 오케이 됐어. 거래해. 너무 좀 심보가 독했나? 일단 보수를 한번 할까요? 아, 근데 보수는 지금 하긴 해야 되는데 쥐덫을 하나 더 만들기 좀 그래. 지금 어차피 재료가 없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나? 업그레이드 안 돼. 보수 갓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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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죠. 보수 한번 해. 네, 불은 어딨니? 브루노, 니가 이거 요리를 하고. 보소 어디 있어? 보소 어디서 하니? 나무 하나? 요리? 아, 고기가 없네. 마켓 한번 더 가야 돼. 보소 어디지? 올라가는 포즈였는데. 보소 어디서 해? 보소 표시가 나올 텐데. 취소 됐나? 상인 보내면 돼요. 보수 눌렀는데 문 옆에요?
아 여기네. 상인 보내고. 피곤한 애들 없나? 꺼져 상인. 라디오 듣고 자자. 약탈자를 조심하세요. 문을 걸어 잠그고 내부의 수동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은 계속 만들어야지, 물. 필터 만들 수 있나? 오케이, 필터 만들고요. 지금 방어는 아마 로만 가수로 방어를 해야겠습니다. 칼 남겨두고 로만 가수로 방어를 한 다음에 슈퍼마켓에서 못 가져온 걸다 가져오겠어요. 빠르게 돌아오면 되죠. 지금 뭐야, 벌써 야간이야? 로만 방어하고 아무나 그냥 수집. 너는 자고 브루노. 방어 두 명이서 할까? 버려진 작은 집 많이 패밍했고. 슈퍼마켓에서 못 가져온 걸 전부 다 가져오죠. 빈집이 먼저 좋다고? 저격수는 지금 좀 그런데. 분은 낮에 일하자고. 분에 자야지. 조용한 집이요? 수집 한 명, 수집 한 명밖에 안 돼. 수집했네요. 교차로는 저거 있어야 되지 않나? 저격수 있지 않나? 그 팝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격수는? 저격수는 내가 한 번도 안 가봤어. 슈퍼는 별로 없다고? 달리기만 하면 돼. 일단은 슈퍼마켓에서 이번에 꽁쳐둔 거 가져오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좀 위험한 경보가 떴기 때문에 집에 빨리 와야겠네. 에리카로 슈퍼마켓을 턴 다음에 다음날에 가겠습니다. 그 교차로가 어디는 다음날. 털게 없잖아! 안 돼! 이렇게 없었나? 이렇게 없었어? 아, 젠장. 하루 버렸다, 젠장. 하루 버렸어. 이게 술좀 취해가지고 헷갈렸네. 빈집 갈걸. 다 가져왔어요.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도 전부 다 갖고 왔어. 다음날 가면 되지. 하루 정도는 뭐 괜찮아. 이번 날 꽁꽁 날렸네. 살아남는 겁니다. 급습 뜨나요? 제발 떠라 급습. 로만 가시 역관광. 아, 로만 가시 역관광 하면 좋겠는데. 피곤한 애들 잠재우고. 저격수요? 알겠습니다. 저격수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면 돼, 그냥? 막 달리면 돼요, 저격수. 전 패턴을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봤어, 저격수. 이거 막 울부 만들어야지, 불. 동료 할배 누구야? 할배 나오면 RTF 갑니다. 할배 아저씨 나오면 RTF 갈게. 죄송합니다. 할배는 안 되겠어. 필터 하나 만들고요. 저격수가 탕소리 들리는데 탕소리 들리자마자 뛰어서 벽이 뒤에나 차에 숨으시면 됩니다. 탕소리 듣고 좀 이따 죽어요? 아니면 탕소리 나오자마자 도망가야 돼? 그게 중요해. 타이밍을 내가 아예 몰라. 나오자마자 숨으면 돼요. 파밍하다가 탕소리 나오면 바로 숨으면 돼. 나자마자 만약 뛰세요. 소리 나면 이동. 숨어있다가 소리 나면 이동하면 돼. 오케이, 좀 이따 한번 가보죠. 에리카로 이동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에리카로. 내 담배는 나한테 있어, 임마. 탕보다 땅이 파이는 게더 빨라요. 일단 브루노로 가면 안 돼. 죽고 난 다음에 RTF 포함 어떻게 되나요?
어, 누가 왔다. 파블! 파블이잖아, 저 모습은. 안녕 파블, 네가 필요했어. 달리기 러닝 매장. 파블 가면 돼. 누워. 아, 근데 파블? 아, 가방이 너무 작은데. 파블? 알트에 부포하라고요? 얌생 있을까? 알트에 부포하면 다른 애 와 여기서? 여러분 알트에 부포하면 다른 애 오나요? 파블 좀 별로야? 할배 오면 어떡해? 얌생이? 얌생이면 갈까? 궁금하니까 얌생이 한번 가겠습니다. 얌생이 한번 쓰자. 파블은 좀 별론 것 같아. 열 칸 가방이 너무 부족해. 가방 좀 있는 데가 와야 든든히 파밍하지. 한번 가자. 뜰 때까지 하는 건 좀 오바고. 한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영감 온다. 두 번째 영감 온다. 그럼 영감 그냥 데리고 와. 여사기. 가자 가자. 보리스나 마린 뜨면 게이득이다 진심. 수학자가 보인다. 오케이 데이 세븐 좋아요. 데이 세븐 좋습니다. 세 번까지 하죠. 오케이. 영감 나오면 저격수가 총사시키라고? 여러분들 인성 왜 그러십니까? 영감님을 따뜻하게 맞아줘야죠. 어? 병두고 힘든 역할 영감님을 왜 자꾸 죽이라 그래? 필터 만들고 다시 해야 되네. 필터 귀찮네. 로만 누워있어. 브루노 일하고. 음대생 오면 무조건 남으세요. 걔한테 기타 줘주면 슬픔 이해를 안 들었죠. 가탈배라고요? 할배 아저씨 도움될 때 있나요? 여러분들 할배 아저씨 도움될 때 있나요? 주던 말고 없지 않아? 할배님 효과가 뭐예요? 할배 아저씨 안톤 아저씨 효과가 뭔가요? 지도 확률 올려주는 거 끝이라고? 쓰레기잖아 너. 지도 난투리 설치하면 하루 더 빨리 잡혀요. 쓰레기네요. 에리카 누워. 누가 올까 기대됩니다. 여기 보고 있자. 누가 올까? 빠르게 못 갚나 이거? 에리카 재우라고요? 에리카 자고 있어. 누가 올라나? 빨리 오세요. 11시에 오나? 선생님 여기 어떤 일이세요? 선생님 파블 돌아와. 미안해 파블 얌생이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아 영감님 파블 어딨어? 파블아 미안해. 파블 오면 그냥 받을게. 파블 오면 받을게. 진짜 오네. 야 이번에도 만약에 진짜 할배님이 온다 영감님이 오시면은 그냥 하겠습니다. 두 번 이상 오는 건 운명이야. 영감님이 오시면 그냥 받겠습니다. 누가 오든 이번에 받을게요. 누가 오든 받겠습니다. 아니요 누르면 돼 그냥. 굳이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얌생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얌생이를
그냥 뭐 안 받는다고 안 하는 적 없어. 할배면 연습으로. 여러분들 낡고 노인분을 그런데 보내면 어떡합니까? 어? 인성 좀 차지하세요. 낡고 늙은 분을 거기다 보내면 어떡해. 아 기대된다 이번에. 누가 올까 제발. 누가 올까요? 네, 회색이고 내세포를 발동시키겠습니다. 두 명 자고 있고 워터 만들었고요. 제발 제발 할배 오면 나머지 세 명도 죽어. 제발 마르코랑 보리스 가방 좀 많은 애 한 명 필요해요. 가방 좀 많은 애 제발. 팝을이라도 괜찮아. 팝을 미안해. 너무 홀대했지 내가. 팝을 갓. 보리스가 아마 14칸인가 17칸인가 그럴걸요? 누구지?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여자 같은데? 뚱뚱한데? 누구지? 잘 모르겠네. 누구지? 뚱뚱한데 설마? 할배는 아니야. 누구세요? 크랩 크베타 일단 받아야죠. 문을 열어줘서 고마워요. 요즘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아요. 난 크베타예요. 예전에 초등학교 교장이었죠. 당신들은 제가 왜 왔는지 궁금하겠죠? 솔직히 말해. 이런 상황에서 혼자 될까 두려워요. 내가 여기에 머물러 될까요? 내가 당신들과 있는 아이는 누구든 돌봐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아니요 결정이 됩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요. 솔직히 받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할비보다 안 좋다고? 얌생이는 안 할게요. 아니요 하면 언제 와요? 얌생해야 돼. 안돼 얌생이 좀 그래. 아니요? 얌생이 하라고? 라스트 그럼 레알 라스트 얌생이. 여러분들 그럼 라스트 가겠습니다. 레알. 레알 마지막이에요. 누가 오든 할배님이 오든 알테 뽀뽀 안 합니다. 할배가 낫다고? 아 그 정도야 이분? 알았어. 오케이. 어? 가려. 어? 죄송합니다. 이건 수증기예요. 여러분 이건 수증기입니다. 이거는 수증기예요. 됐다. 오케이 가려졌어. 수증기야. 내 오라가 내 뜨거운 열정이 보여지는 거지. 라스트 갑니다. 자, 제발 할배 오면은 진짜 운명이야. 이거는 운명의 불구실이 걸린 겁니다. 영감님 오면은 운명의 불구실이 걸린 거야. 기궁님 별부상이야. 감사합니다. 누워. 얘 너희들 누워. 파블이 짱이네. 파블가 죄송합니다. 파블가 너네 기대된다. 과연 제발 보리스나 가방 크네 소방관. 저 해피엔딩 보고 싶어요.
무거울까? 일단 가리겠습니다. 눈은 여러분 이번에 제가 세 번 얌생했으니까 무조건 그냥 받겠습니다. 아니요 안 눌러. 무조건 받아. 받겠습니다. 영감님이든 뭐가 오든 무조건 받을게요. 다른 사람이다. 아 괜찮아 에밀리아. 오케이 오케이 에밀리아 오케이 에밀리아 오케이 에밀리아 괜찮아. 어 상처 났어? 아 오자마자 왜 상처 나니? 붕대 발라줄게. 에밀리아 그나마 나 에밀리아 나 에밀리아 괜찮아. 아 보리스 같은 애 좀 뜨면 안 되나? 얘는 저겁니다. 교환 능력 좋은 애예요. 교환 능력 그나마 나 교환 능력 좋은 애. 파블이 짱이네. 야 파블 알테프포 누굽니까? 파블의 알테프포 파블가 돌려줘. 파블가 아프리카 누워있어. 파블 보낸 사람 누구야? 누가 파블 후지대 누구야? 누굽니까? 파블가 에밀리아로 교환해야죠. 필터 하나만 들고 파블 알테프포 누구야? 슈추기 넘버 3. 얘는 멘탈 치유하는 애예요? 커피 애호가. 아 나랑 비슷하네. 난 커피 담배 둘 다 하는데 다행히 더블 없어. 다행이야. 커피 담배까지 하면 미칠 것 같아 진짜. 다행히 여기 있는 애들 착해요. 커피나 담배 둘 중에 하나밖에 안 해. 커피 담배 둘 다 하는 애 진짜 나오면 미칩니다. 그런 애 있으면 내가 두 가지 다 하거든. 피곤한 애 없지? 자 이제는 칼 들고 저격수. 저격수 템 수방에 다 사라지면 저격수 여기? 아 무서운데. 에밀리아 가자. 에밀리아 변호사 한번 갈까? 로만 형님은 방어 갑니다. 다음에 브루노 수면. 얘네 두 명 수명. 저격수 나 모르겠는데. 아 근데 붕대 괜히 썼다. 아, 붕대 괜히 썼어. 붕대 쓰지 말걸. 아 붕대 아깝네. 저격수 간다. 템 안 가져가도 되죠? 여기 어떻게 해? 탕 소리 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달려가야 돼? 탕 소리 나는데? 어휴, 땅 소리 나네. 달려. 여기 쓰면 되죠. 여기 뒤에서 쏘는 거죠. 맞았어? 지하로 못 가나? 달려! 어, 맞은 거야, 이거? 총상! 중상이야. 아우씨, 죽겠는데? 잠겨있네. 중상이야 중상. 야 다 부품이 많네. 내려가야 된다고요? 아 중간중간에 차에 숨어야 돼? 지하로 길 뚫는 게 있어요?
여기는 적용 안 당하지? 너무 쭉 갔어? 안 죽죠? 중상 지혈했는데 안 죽겠지? 안 죽지? 길부터 뚫라고요? 길 뚫 수 있어? 아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이 길 뚫는 거야? 아 이거 왜 1억 줘요? 퀘스트 있어? 돈 줘! 돈 줘 이 자식. 여기서 정말 빠져오면 될 거야. 애소리 들리는데? 알때 F4 해야 돼? 아니면 100% 죽어요? 두 대 맞았는데 죽어? 오 피통 왜 이래? 죽겠는데? 열어주네. 여러분도 한번 알때 F4 하겠습니다. 이 죽여보고. 뭐가 주인니? 뭐가 주인나 보자. 확인하는 거야 그냥. 아 거지잖아. 약 두 개 있네. 한번 해볼게요. 아 이제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알타이프 한번 해봤어. 거지네.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했어. 뭐 가지고 있나. 뭐 가지고 있나 궁금했어. 주먹으로도 죽일 수 있네. 아, 뭐야? 울프무님 벌써 4개 감사합니다. 아 뭐야 에밀리아? 4개 또 고마워요. 아 에밀리아 좋았는데. 뭐야 에밀리아에? 에리카 뭐야? 아 에리카구나. 어 뭐야? 어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 누가 얻은 받겠습니다. 뭐야 죽여 그냥 처음부터 여기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네 또. 에리카 누워라. 제발 다시 이걸 해야 된다니. 다시 이걸 해야 돼? 젤리 왕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곧 오실 분들. 아니 저는 거기 그 전속수를 다시 하는 줄 알았는데 몰랐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누가 올라나 제발. 제발 호리스. 왕님 벌써 4개 감사합니다. 제발 팝을 받을걸. 일단 가리고 누가 올지 됩니다. 누구야? 누구세요? 줄라탄 누구야? 줄라탄이야? 누구야 이거? 줄라탄이야? 누구지? 일단 얘 누구야? 줄라타? 줄라탄이야 뭐야? 활기찬 음대생. 음대생 좋아요? 줄라탄인 줄 알았네. 뭐하는 애야? 기타하는 애야?
개 좋아요? 다행이다. 변호사보다 좋지? 버립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얌생에 계속 쓸 만큼 나쁜 사람 아닙니다. 다행히 이번엔 안 아프네. 멀쩡한 애가 왔어. 상처 났어 또? 또 상처 났어? 얘 저격수로 보내면 되겠네. 상처 난 거 쓰니까 넌 누워있어. 아프지? 누워서 자라. 왜 이렇게 아픈 애들이 오냐? 멀쩡한 애가 없어? 근데 저격수에는 저거밖에 없는데요? 빠루, 저격수에 빠루 가져가야 돼서 빠루. 가방 12칸이라고? 좋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RTF 안 합니다. 한 번이면 충분해. 톱을 가져야 된다고, 톱? 톱을 못 만듭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 톱이 안 돼요. 톱이 없어. 빠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없어, 없어, 없어. 톱이 없습니다. 못 만들어요. 부품이랑 나무가 부족해. 일단 로마나 좀 자라. 너 밤에 일해야 돼. 보조 써야 돼. 빠루 가져가는 게 나아. 빠루. 나 빠루. 이 게임 이름이 뭐예요? This or of mine입니다. 창고 가면 톡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정할 수 있고, 정할 수 있고 랜덤 무작위로 할 수 있습니다. 쥐덫이요? 쥐덫은 설치 못했어요. 저거 해야 돼. 쥐덫 통조림으로 하기 아깝잖아. 야채로 할까? 야채? 야채로 쥐덫 하자. 야채로. 나중에 비료 구하면 비료를 하려고 했지. 야채로 해야겠다. 야채. 야채. 어? 야채로 안 되네. 통조림 해야 되나? 통조림 써야 돼? 아, 통조림 하나 할까? 통조림은 아까운데. 나중에 비료 먹으면 할게요. 비료로. 비료로 하겠습니다. 에리카 여성입니다. 뭐만 하면 RTF4래. 왜 그래요, 여러분들. 저렇게 비열한 남자 아닙니다. 주간 종료. 저격수 교차로 이제 할 줄 알겠어, 대충. 가방 12칸 좋아요. 가방 12칸. 12칸 좋네, 가방 12칸 줄리타. 일단 로만가 방어. 나머지 자고. 빠로 하나 가지고. 여기 있는 건 냅둬도 돼. 여기 있는 건 몰아가지고 여기다 한 번에 몰아놔야겠어. 오자마자 고생한다. 오자마자 고생해. 좋았어. 이렇게 천천히 가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별거 없군. 좋았어. 한 대도 안 맞았어. 굿. 달려. 별거 없네. 쉬운데 여기? 호텔에 있는 저격수 썰어먹을 수도 있어요? 템을 다 가지고 입구 앞에 버려야죠. 저는 여기 파블로만 되는 줄 알았어요. 파블이 이동수가 빨라가지고.
화물 이송 빠릅니다. 이송. 배고프구만. 베리 이지하구만. 입구에서 부스트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캐릭이에요? 팝을 별로 의미가 없는데? 파밍 파밍. 중앙의 문 다 열어둬요? 열어야죠. 곳에 다 뭐로 뭉쳐놔야지. 아기는 아기 같은데 아기 소리가 나. 제이콥 너희 아빠는 여기 있어. 근데 지금 없어. 아이가 있나 보네. 빠루 가! 빠루 빠루! 침대 아래 상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적은 없지 여기. 모두 가져올 우린 제이콥 필요해. 오 한방야. 부토 가지고 한번 더. 보석 네 다섯 개. 보석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한번 더 오면 돼 여기. 한번 더 오면 돼. 저기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근데 못 가. 세줄톱 두 개가 필요합니다. 가방 여기서 쓸만하네. 이건 뭐지? 열 수 있는데? 뭐야 못 여네? 반대쪽 열어야 돼. 아래 쇠주톱으로 해서 열어야 되는 거구나. 쇠주톱 하나면 되죠? 여기서 한 방향이나 나머지는 두고 와야 돼. 여기 입구에다 버려두죠. 아래쪽에다가. 여기다 다 버려두자. 다 뭉쳐가지고 다 가져올 거야. 편하네. 얘는 냅두세요. 약 두 개 가지고. 약 두 개 비싸지 않나? 약 두 개. 아니 아직 또 이벤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 두 개 가지고 살생을 하면 안 돼. 시간 5시 전에만 가면 되죠. 5시 전에만 가면 되지 않나요? 보석 얻으시니까 죽이자고? 안돼. 줄라타 가져오면 안돼. 나쁜 놈을 해야돼. 로망 같은. 한 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피곤해서 그래. 충분해. 이 정도 시간이면 매우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왔다 갔다 한다. 난 내 피지컬 리더 젤리야. 약간 좀 그런데? 지금 가야 될 것 같다. 라스트. 여러분들 저 그 정도로 손 느리지 않습니다. 날 믿으세요. 가방 볼 때는 이거 시간 안 초과되죠? 비마카니 별사기 팽가 감사합니다. 됩니다. 돼요. 충분히 돼. 딱 충분히 돼. 시간 좀 빨리 가는데? 내일 사인 오나? 사인 오나요? 한 방에 가져와야 되나? 안 오죠? 내일 여기 더 와야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올라가서 가자. 이건 뭐야? 올라가? 빨리 쏴! 안 늦었네? 안 늦잖아요? 안 늦네. 충분하네.
충분해? 다음에 비료 한번 싹 가져가면 됩니다. 가방 12칸이 정말 쓸만하네. 이게 17칸이었으면! 이게 17칸이었으면! 우린 급수당했다. 하지만 로만 갓이 있으면 로만 갓. 로만 갓. 제발 역관광? 그런 거 없네요. 아, 좀 더 가져오지. 다으신 대로 못 가면 어떻게 되죠? 고급이구나 이거. 5시 내려도 못 가면 어떻게 돼? 실종됐다 어때요? 아 나무! Fucking 나무. 보수나 해야겠다 그죠? 난로 지금 미리 만들어 둘 필요 없죠? 약초곰방 도끼 안 돼요. 이거 업그레이드가 안 돼. 도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끼랑 기타를 못 만들어요. 나무가 부족해.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쇠주소도 못 만들어. 나무가 좀 더 필요한데 이거 만들죠. 나무 10개나 드는데 내일 나무를 싹 가져오는 거야. 아니 3일 한 번이니까 6, 9 오늘 8일이죠 내일 상인이 와. 약초공방 지금 만들어 놓는 건 좀 별로지 않나요? 지금 만들어야 돼. 약초공방 지금 만들어야 돼요. 약초 지금 만들라면 지금 만들게. 지금 만들어야 돼? 아니면 보수할까? 보수 아니면 약초공방인데 뭐가 좋나요? 오늘 밤에 싹 타면 돼. 약초공방 만들어야 돼 지금? 증류수? 둘 다 만들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 제발 알려주세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새롭게 리끼 많은 겁니다. 한방 약품대 및 낮은 품질의 담배를 만들 수 있는 장배류가 책상입니다. 걔랑 치면 약간 좋은 품질 담배를 하죠. 쥐덫은 만들었어. 쥐덫 하나 더 하라고? 물 생성? 물이 있어요. 알코올 만들기 전에 약초공방 필요 없어요. 그럼 알코올 먼저 만들겠습니다. 알코올 먼저. 오케이 오케이. 알코올 먼저. 물 있어. 물 있어. 물 있어요. 알콜맨! 그 남자 그 아이를 도울 수 있어 기뻐. 나도 기뻐. 매우 배고픔.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죠. 니 말고 로만 아저씨 말고 브루노. 책을 뗄감으로 초반에 사용해야겠어. 책을 뗄감으로. 나무랑 이거 쓰기 너무 아까워요. 책으로 쓰자. 고기가 없네. 아 고기가 없잖아. 큰일났네. 굶어 죽을 각이야. 매우 배고픔이 몇 명이야? 3명. 통조리캠 2개. 이번에 음식 나오나 음식? 고기를 몇 개 사야겠어. 고기를 몇 개 사야 됩니다. 이건 뭐 얼마나 되지? 이거 만들 수 있는데? 위스키. 위스키 만들자. 위스키 만들어서 파는 거야. 위스키 하나 가! 아 잠깐 아 이거 설마? 브루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위스키는 상관없지? 음식이 아니니까. 위스키는 상관없죠? 어 브루노 할 필요 없지? 음식만 되지 얘는. 쥐도새 비료. 오케이 쥐도새 비료. 브루노가 템 위스키 효율이 좋아요. 아 위스키도 브루노로 만들어야 돼? 물을 계속 만들면 돼. 통조림? 비료가 없네. 비료 안 갖고 왔나봐. 비료가 없어. 안 갖고 왔어. 아니고. 아 깜빡했네. 그 거기서 제가 비료 두고 왔죠? 이번에 가져와야겠다. 매우 배고픈 애들만 이제 상인 오면은 좀 교환해야겠네요. 너무 배고파서 안되겠어. 물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계속 돌려 얘들아 빨리 굴려. 피곤함 너 자. 너 또 일해야 돼 밤에. 상처 났어? 브루노 왜 상처 났어? 브루노
이 왜 상처 났어요? 누워 있어. 만족은 뭐야? 매우 배고픔. 침대는 두 개로 로테이션 못 돌리나? 고수분들 하는 거 가끔 보니까 침대 두 개로 그냥 다 돌리던데. 침대 한 개로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아, 교차로 도와줘서 만족이야? 도둑 자식이. 라디오도 들어야지. 커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커피 사재기 한번 해야 되는데. 커피 사재기. 커피 가격이 오르고 있어. 상인들도 비싸지 않나? 커피 사재기 해야 됩니다. 지금 커피 아까 사재기 할걸. 커피 커피. 무장강도 많다. 암시장 안 뜨면 리겐 각이에요. 암시장 안 뜰 수도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전하게 가죠. 암시장 안 뜨면 망하니까. 일단 이번에 상인이 올 텐데. 상인 안 오네? 아, 내일 오는구나. 통조림 먹어야겠다, 얘들아. 미안해. 통조림 급하니까 먹어. 와, 브루노. 브루노야, 너도 먹어라. 안 되겠다, 이거. 배고파 죽겠다. 로만도 이거 일하려면 야채 먹어야 될 텐데. 에리카는 다. 에리카는 여기 있어. 로만. 통조림 네가 먹어. 브루노야, 너는 좀 괜찮으니까 야채만 먹어라. 통조림 좀 도움이 되네. 로만, 로만 가차. 너는 너무 배고파. 여전히 매우 배고파.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내가 음식 갖고 와야겠어. 로만 빨리 자라, 로만. 피곤함은 없죠? 로마 빨리 누워. 일단 빈집까지도 고기 좀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기를 어디다 뒀죠? 고기? 음식을 다 썼어. 빈집에 많이 있다고요? 주간 종료. 빈집이 어디야? 빈집이 버려진 작은 집 100%인데? 여기 있었어? 작은 집에? 작은 집에 있어요? 형 교차로에 가서 보석 가져와요. 상인한테 거라고 고기 얻어. 버려진 작은 집에 고기 있었어? 다시 당거졌다. 오케이. 가방 12칸 줄리타 가자. 로만 가수로 방어. 피곤한데? 로만가 그냥 자라. 브루노. 아니 상처 났네. 에리카 방어. 버려진 작은 집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고기가 여기 있다고 했어. 여러분들이 알려줬어요. 호텔도 혼자 있는 사람 죽이고 숨고 죽이고 숨고 죽이고 하면 패턴이 쉬운 패턴인데 호텔이 안 떴어요. 교차로 가서 거래하고 고기 얻는 게 낫지. 상인 올 거면 교차로 가가지고. 아, 어떻게 할까. 보석 다섯 개가 있는데 보석이랑 재료밖에 없어요. 상인 오면 보석이 날라나? 브루노 침대? 아, 침대? 교차랑이 더 낫다고? 교차로 가가지고 오케이. 교차로 가자. 교차로 맞는 키가 하나 필요하던가. 철톱이 없네. 철톱이. 철톱이 없으니까 안돼. 교차로 가가지고 그냥 들고 오죠. 철톱이 없어가지고. 보석. 보석을 사야 돼. 나무는 사면 돼. 보석. 나무는 보석으로 사면 됩니다. 고기 다 사야 돼. 내일 음식을 사면 돼요. 그냥 좀 비싸지만 여기서 사는 게 나. 보석이랑 한 방향. 아,
알약까지 그냥 비싼 거 다 가져가. 이번에 파밍보다는 비싼 거 가져가겠습니다. 위에 뭐 있었나? 비료 오케이, 비료. 비료 오케이. 비료 가져갈게. 위쪽 한번 보고. 누구야 이거? 쥐야? 비료 갖고 갈게. 오케이, 비료. 돌아 한번 가져갈게요. 아이, 안 열려지네. 다이아 한 개는 좀 그렇지 않나요? 다이아 한 개가 더 낫겠다. 다이아 한 개 그냥 가져가자. 뭐 없네.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요? 아, 위에 여기 올라갈 수 있어?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위에 못 올라가는데요? 올라갈 수 있어? 안 되잖아 위에. 위에 안 돼요. 누가 올라갈 수 있대. 그래서 누가 낚았어? 날 낚다니. 대단한걸? 나무 하나 버리고 비료 나무 하나 더 버리고 보석. 나무는 뭐 사면 돼 그냥. 나무 사면 돼. 여기 교차로 지금 파밍할 것은 없고 나중에 톱 얻으면 여기 다시 오겠어. 톱 얻으면 다시 와. 톱 얻으면 나무들밖에 없네. 문 그게 닫는 건가? 몸으로 열어 그냥. 여긴 없나? 톱을 사야 돼. 톱을 만들어야 됩니다. 급하면 사지 뭐 그냥. 빨리 총 쏴. 여기도 뭐 있었나? 다음에는 여기까지 옮겨놔야겠다. 귀찮네 왔다 갔다 하기. 저 여기서 총알이 무제한입니다. 진짜 게임하고 있어. 상인 오죠 이제. 아, 보리스 같은 애 왔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보리스 같은 한번 왔으면. 파블도 10칸이죠? 파블보단 얘가 나. 파블보단 얘가 나. 가장 좋은 애 왔어. 제발 급습 떠가지고 카운터 한번 안되네. 애들이 배고파 죽겠죠? 다행이다. 미친듯이 배고프진 않아. 아버지 얘기하고 있고. 무난무난한데? 일단 고기부터 만들자. 고기 만들고 너희 올라가고 피곤하면 에리칸 자고. 위스키도 됐네. 위스키도 하나 만들고 가져오고. 위스키도 팔면 딱 좋겠어. 나중에 위스키 하나 더? 어, 설탕 많으니까 위스키 한 번 더 만들고. 어, NO! 취소. 브루노 어딨어? 브루노? 브루노 일어나. 브루노 취소하면은 재료 돌아오겠지? 막 재료 차이 있나? 위스키? 331 331이야 오, 역시 브루노 갓. 위스키도 잘 만들어. 브루노 갓 필수죠. 브루노. 브루노가 좋았어. 물 많은데도 설마? 물은 음식 아니지? 물은 음식 아니죠? 물 많은데도 뭐 그러진 않겠죠. 물은 음식 아닐 거야. 피곤함 질라타. 너 밤에 이래야 되고 좀 자라. 에리카도 자. 라디오 한번 듣고. 이번에 커피 오면은 아, 보석 많으니까 커피 좀 살까? 좋은 라디오는 없네요. 좋은 라디오 없고. 배고파 죽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약초 공방도 하나 만들어 줄까요?
보수를 한번 할까? 아니야. 한번 기다려가지고 이거 업그레이드 한번 하는 거 사야 돼. 가구를 한번 부숴줘야 돼. 나무 두 개랑 나무 두 개랑 이거 여섯 개, 나무 두 개랑 부품 여섯 개 사야 됩니다. 나무 두 개랑 부품 여섯 개.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지 도끼를 살 수 있어요. 도끼, 도끼를 만들 최주톱이랑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돼. 상인님 빨리 오세요. 왔다. 상인가 갑니다. 교환된 조금 많이 갖고 왔어 나도. 빨리 트레이드 트레이드. 보석을 일단 올려둡니다. 커피 아주 싼 물건. 커피 일단 사고요. 혹시 모르니까 커피. 뭐였죠 제가? 나무랑 몇 개 말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죄송합니다. 부품 6개 나무 2개. 부품 6개 나무 2개가 우선이야. 음식이 좀 있다. 부품 6개 나무 2개. 나무 2개 부품 6개. 보석. 그 다음에 위스키는 나중에 군인 주면 되고. 약도 엄청 많이 쳐주네. 약을 하나 팔죠. 약을 하나 팔고. 약은 뭐 거기도 여기도 거기도 비싸게 쳐주지만 여기도 비싸게 쳐줘. 약은 지금 음식을 안 갖고 오네. 뭐 커피 사. 버러지 같은 놈. 음식은 아직 괜찮아. 아직 굶어 죽을 각은 아니야. 이거 살 수 있으면 사놔야 되고 무기 살 수 있으면 사놔야 되고. 부품은 됐고요. 야 엄청 잘 쳐주네. 나무 두 개 말고 더 비싼 걸로 안 되니? 설탕? 아니 설탕은 별로야 젤리야. 설탕은 별로야. 변호사로 거래하라고요? 변호사 아니에요. 음악가입니다. 약은 좀 빼죠. 하나 상비용? 약 빼면은? 오 약 빼도 되네? 약 빼도 많이 쳐주는 거야? 왜 이렇게 착해? 보석으로만 다 되네? 나무!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돼? 보석으로 이렇게 돼? 장난쳐. 바로 나옵니다. 죽탱이 갈기겠어. 설탕 하나 줄까? 두 개 줄까? 미안. 보석 주고 칸을 잘 봐야겠어. 어! 됐다. 여러 번 걸어 가능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 번 걸어 가능하지? 설탕 하나 얹어주면 안 돼? 째째하네. 설탕 하나 가지고. 부품 하나 줘. 아 레알 째째하네. 보석 하나에 부품 10개입니다 아 그래요? 나무 하나 가지고 물 얹어봐. 아, 물도 안 돼. 나무도 안 얹어줘요. 갑자기 째째해졌어. 커피? 비싸진다고 하는데 커피 필요 없어요. 커피 비싸진다고 해서 사지게 하려고. 라디오에서 나왔어요. 커피 비싸진데 업그레이드 된다고? 아 커피 가지고 되게 째째하네 이 자식들. 프랑코 이 자식. 커피 그냥 주면 안 돼? 싸다며. 좀 얹어줘 커피 좀. 여기서 아 되게 째째하네. 이렇게 사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암시장 나무 사죠 그러면. 오케이. 아 쥐도 안 잡히네. 두 명은 자고 있고 두 명은 일하고 있고. 좀 더 살 거 있는 나무 좀 사고 싶은데. 나무를 사야 되는 게.